틴커캐드 안에서의 미니 신전은 완성이 됐습니다. 얘를 프린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틴커캐드에서 만든 미니 신전을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에 불러온 모습입니다. 만약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바닥서부터 재료가 쌓이면서 출력물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보면 짠! 보이시나요? 이 지붕이 가장 위에 있던 지붕이 없었던 면에서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출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있는 게 서포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모양에서 서포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서포터를 선택하고 출력하게 되면 출력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양에서는요, 지붕 안쪽에 생긴 서포터를 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양은요, 3D 프린팅을 위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니 신전을 3D 프린팅을 위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든 미니 신전을요, Ctrl-C, Ctrl-V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바닥, 그리고 기둥, 지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출력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기둥을 홀 도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처음부터 바닥을 뻥 뚫으면 안 되니까요. 홀 도형, 기둥의 홀 도형을 위로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 그러면 여기 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홈이파인 바닥으로 하나의 출력물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지붕인데요. 지붕은 바닥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지붕에도 요 기둥이 들어갈 홈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투명을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붕을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이 파이게 될 게 보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도 선택해서 그룹. 그러면 바닥에 역시 이렇게 네모나게 기둥이 들어갈 수 있게 홈이 파였죠? 이렇게 지붕으로 하나 또 출력을 할 겁니다. 얘는 D를 눌러서 바닥에 붙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둥을 뽑아야죠. 기둥을 뽑을 거니까 바닥도 지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둥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 시간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아래가 바닥이 면적이 더 넓죠. 그래서 모양도 뒤집어서 뽑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둥이 사용되는 총 개수가 14개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뽑을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를 지워서 자, 얘를 컨트롤 D로 복제시켜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기둥만 필요하니까 이 상태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때 이렇게 파트를 하나, 둘, 세 개를 나눠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똑같은 크기로 만든 모델링은 FDM 프린터로 출력 시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료의 열팽창이나 또는 눌림으로 인해 공차가 틀어진 건데요. 이럴 때 큐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수평 확장을 소개합니다.
수평 확장이 안 보일 때는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수평 확장을 체크하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음수값이 들어가는데요. 자신의 프린터에 맞는 값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몇 번 해봐야 합니다. 제 프린터는 -0.2였고요. -0.2 수평 확장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각각을 슬라이싱하고 출력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전의 기둥, 지붕, 바닥을 목공풀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수평 확장의 기능은 압출 불량이나 작은 디테일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체크해서 사용합니다.